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갓꽃이 우리 뒤뜰에서 밭에서 하나 피었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나서 안 죽고 계속 살아 있다가 꽃을 이렇게 피워주네요. 아, 너무 이쁩니다. 모종이 이렇게 겨울에 살아 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너무 색깔이 예쁩니다. 굉장히 예쁜 색으로 이렇게 진한 색으로 이렇게 피었습니다. 새로 핀 아이들 너무 예쁘게 다 피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아, 예쁩니다. 고강나무. 무궁화 고강나무입니다.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야, 향기 좋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는데 안에 꽃술까지 다 보여주면서 안쪽으로는 아이고 연한 핑크가 싹 들어가 있으면서 너무너무 멋지죠. 이거는 여수에 계시는 분이 보내주셔갖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분이 미션 나무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미션 나무는 바닥에 땅에 심었더니 떠나가고 요거는 화분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향기가 여기 서 있어도 그윽합니다. 물을 어떻게 줍니까 하시는데 여름에 물을 하루에 두 번씩 줍니다. 여기 보면 거름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거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부엽토 해서 만드는 거 부엽토로 만든 거름을 여기다 줍니다. 부엽토 해서 이것저것 막 섞어서 바로 시켜갖고 그래 해서 이제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향기도 너무 좋고요. 예쁘지에 노란색 페랭이가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피었네요. 장백 페랭이도 꽃이 하나씩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백 페랑이. 바이 리모니움도 꽃을 이렇게 보라고, 이거는 빨간색이고, 이렇게 이제, 이 정도 피었네요. 이 정도, 이렇게. 이거를 제가 3년 전에 키워봤습니다. 꽃이 굉장히 오래 가요. 이렇게, 당 아욱이 참 꽃이 예쁘네요. 꽃이 이거 오랫동안 피워주니까 더 예쁠 거예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아, 예쁘게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여기 키가 올라가면서 계속 피워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당히 예쁩니다. 설라는 정말로 노지에 심어야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게 필 때는 분홍색으로, 자, 연한 분홍색으로 피었다가, 자, 요렇게 흰색으로 바뀌는데, 확실히 노지에 있는 게 예뻐요. 손톱 있는 거는 다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 꽃이 노지에 있는 게 꽃이 예쁘고 오래 갑니다. 선명하고. 이것도 이렇게 피었어요. 우암도의 화분에다가 이런 심은 일설란, 얼마나 이쁜지. 이거는 재작년에 여기다 심은 게, 와, 올해 꽃이 많이 피네요. 이거를 좀 봐서 여기가 부족해서, 이 짙은 색이 부족해서 분홍색으로 여기다가 이쪽으로 해서 옮겨서 심어야 되겠어요. 반을 갈라서 그렇게 해서 심어야 되겠어요. 이거 얼마 안 돼서 여기 있으면 더 이상 번져나지 않기 때문에 번식이 안 되겠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는 우리 설란들. 정말 노지에서 땅 힘이 좋기는 해요. 땅 힘이 좋기는 합니다. 이렇게 너무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우리 설란들. 아유, 진짜 예쁘지에. 예쁩니다. 여기 애기지순이도 참 꽃이 예쁘네요. 이거 보세요. 꽃 향기 야생화에서 구입한 아이. 너무 예쁩니다.
이거 보세요. 땅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안젤라 장미가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안젤라 장미 활짝 다 피어서 지고 있습니다. 또 데임스 로켓이 이렇게 꽃을 피었습니다. 요 밑에서부터 피어 올라가는데 유채꽃처럼 요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피워주는 거죠. 색상도 참 이쁩니다. 이렇게 향기도 좋아요. 씨앗을 가을에 뿌린 게 이거는 뭔지 꽃이 피어봐야 알겠죠. 이게 제 꽃이 피었습니다. 흑종초. 너무 예쁘죠? 가을에 파종한 아이가 가을에 파종했는데 이제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쁩니다. 이것도 네 종류가 있네요. 꽃이 이렇게 네 종류입니다. 이거 연한색이고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종류인데 이게 이제 다 피면 어떤 색으로 여러 가지 필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쁘기도 합니다. 흑종초 이렇게 피고 있고 가을에 우리 남에 계시는 구독자님 주셔갖고 파종을 했는데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스타 수국이 이 정도로 꽃을 분갈이 한 아이. 꽃 향기 야생화 구입한 이 폴스타 수국 이렇게 크고 있고, 야, 삼색 인동초도 이만큼 컸습니다. 꽃봉우리. 이렇게. 이 정도 컸습니다. 금작화는 약간 이렇게 하엽이 생기네요. 분갈이 해놓으니까 이렇게 하엽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쁜 이 아이 보세요. 깽깽이 풀 토끼가 이렇게 큰 토끼가 이러고 있습니다. 기린초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것도 기린초인지 재작년에 3,000원씩에 두 포트를 사다가 심었는데 이 꽃봉오리는 이렇게 붉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네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토종 기린초보다 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예쁜 삼색 인동초. 이야,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어쩜 이렇게 봄모습을 요렇게 보여주는지.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 향기가 좋아서도 더 키워야 되고, 또 설이 올 때까지 피워주니까 또 키워야 되고, 그냥 무난하게 잘 살아주니까 키워야 되고, 키워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또 별로 병충해도 안 해요. 건강하게 잘 큽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라주면 막 가지가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줄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고 그냥 이 정도 되면 꽃대만 올려줍니다. 꽃대를 이렇게 가지치기 해주면 꽃대를 계속 피워주고 꽃을 피워주고 이게 꽃봉오리가 한 두세 개 있을 때
이거를 꽃대를 잘라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꽃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또 여기를 쳐주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여기서 또요 꽃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꽃을 피워줍니다. 그렇게 이게 효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쁘죠? 요거는 다 죽어가는 아이를 이 화분에다가 요렇게. 너무 아이가 힘들어서 이거 좀 보세요. 내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분갈이를 했습니다. 2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에. 그래갖고 이거를 이지 화분인데 여기를 잘라갖고 3분의 2는 버리고 뿌리 3분의 1만 넣고 이렇게 키우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서 돌 받쳐놓고 돌 위에다가 이 놔야 되는데, 화분을 놔야 되는데 그냥 바닥에다가 놨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면 옥상에서 물이 내려오고, 장마 때 마당으로 옥상으로 물이 다 내려오는데 이 물이 막 차이고 이러거든요, 장마 때는. 그러니까 물 배수가 한 달간이 안 되고 막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꽉 물이 차 있잖아요. 그때 썩은 거예요, 뿌리가. 그래갖고 어이구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꽃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너무 기특한 우리 백화등. 이거는 좀 꽃이 약한 분홍색으로 피면서 안 말립니다. 말리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꽃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꽃이 이렇게 이제 막 꽃대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정말로 예쁜 아이입니다. 세월을 저랑 같이 했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이것들. 노지에 심은 금계국도 잘 크고 있고, 여기 동네 꼬리풀도 너무 예쁜 색으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네 꼬리풀 참 예쁘지에. 실패랭이가 꽃이 피었네요. 실패랭이가 이렇게, 이 실패랭이 꽃좀 보세요. 진짜 꽃이 작아요. 작아요. 귀엽습니다. 3,000원, 한 포트 3,000원. 이것도 꽃향기에서 데려온 아이. 꽃향기 야생아. 이야. 분홍 물살이는 여기다가 심었고, 이제 꽃대를 다 잘라준 아이가, 헬리안트 무늬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꽃대를 싹 잘라줬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고, 여기도 꽃대를 다 올리고 있고, 야, 여기 이것도 꽃대를 다 잘라줬습니다. 하슬초. 그랬더니 꽃이 다시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4,000원씩. 이것도 꽃향기 야생화. 거기서 구매한 아이 분홍 후룩서 여기다가 가지치기 해서 이거 보세요. 다 삽목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삽목을 했더니 다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잘라주면, 꽃대 잘라주면 다시 옆에서 이렇게 해서 꽃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세요. 화이트 캔디가 키가 크다고 하우스님께서 말씀하셔서 요 뒤로 넣었습니다. 이 뒤로. 마 뒤로 요서 파서 여기 넣어도 후유증도 없이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키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여기 심어준 아이들이 너무 적응 잘하고 다시 꽃대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고, 커팅 에이지 흘뜨기 핑크 샴페인이 이제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세요.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고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안에도 꽃대 올리고 있고, 꽃대 올리고 있고, 많은 아가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많이 번식을 하면서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꽃이 피고 있어요. 여기도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고 꽃도 피고 있고 엄청 많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개다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야, 예쁩니다. 분홍 샴페인 18,000원짜리 꽃향기 야생화에서 구매한 아이. 너무 예쁜 풍차 대머루. 아, 예쁘죠? 풍차 대머루. 와, 이 대머루도 너무 예쁩니다. 확실히 묵어야 예쁩니다. 좀 묵어야 꽃을 많이 피워주고, 여 위에까지 이렇게. 그죠? 묵어야 예쁜 아이입니다. 예쁘기도 하죠. 가도 이렇게 피 있습니다. 이 백화등은 20년 만에 꽃이 피었어요. 이 백화등은 다른 아이들은 딱 꼽아서 뿌리가 활착이 되면 바로 꽃을 피워주는데 이거는 묵어야 돼요. 제가 그때 유튜브 할때 처음에 3년 전에 여기 두세 송이 피었습니다. 그래갖고 작년에 좀 많이 피었고 올해 분갈이 해갖고 이제 이 정도 피었는데 후유증으로 여기는 꽃이었고 이쪽만 있는데 이거를 그 뿌리가 얼마나 찼는지 17년 만에 분갈이를 했죠. 화분이 깨졌어 그것도. 뿌리가 차서 화분이 깨졌더라고요. 그래갖고 3분의 1은 여기 이제 뿌리를 붙여놓고 3분의 1을 여기 3분의 1이고 뿌리가 3분의 2는 다 버리고 톱으로 잘랐어요. 톱으로 잘랐으면 얼마나 빡빡하게 찼는지. 그래서 이거는 묵어야 꽃이 피는 거 20년 만에 꽃이 피었다니까요. 진짜 예쁩니다. 이거는 많이 말리지도 않아요, 꽃이. 그죠? 너무 예쁩니다. 단풍도 예쁘고 저는 우리 백화등 네 종류 있는 중에서 이거를 제일 예뻐를 합니다. 목대도 예쁘고. 그렇죠. 요거 장수매 꽃이 요렇게 예쁩니다. 이것도 묵었죠. 이런 아이를 3년 전에 이것도 10만 원에 데리고 온 아이니까 쪽 열매가 있으면 꽃이 많이 안 피어요. 열매를 따줘야 되는데 저 노랗게 익으면 또 예뻐서 열매를 둡고 이것도 꽃이 겨울에도 피어주고 사계절 꽃을 피어주는 장수매지요. 노지에서 저는 여기 노지에서 꽃을 사계절 봅니다. 이렇게 예쁘죠? 분재로 이것도 분갈이를 했습니다. 청강초롱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와, 만개를 했습니다. 완전히. 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예쁜지. 꽃도 길게,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이것도 두 개를 우리 지인께서 주셔갖고. 아,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번식을 많이 안 하네요. 3년 됐는데, 이 정도인데. 점초롱꽃이나 그런 건 얼마나 번식을 많이 합니까? 거기 비하면 이거는 번식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이 정도 작년보다도 많이 피었죠. 이렇게 아 정말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아름답게 이렇게 꽃을 피었습니다. 이거는 야 이거 좀 보세요. 흰색으로 피었다가 이렇게 흰색으로 피었다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인동초 굉장히 예쁩니다. 너무 아름답죠? 투톤으로 피는 인동초 꽃을 지금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참 예쁜 이 아이 좀 보세요.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얹었습니다. 또 토종 기린초 너무 예쁘게 이렇게 꽃도 많이 피워주네요. 노란색으로 항아리에다 이렇게 얹었다니깐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오늘은 우리 새로 피는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